안녕하세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아이빌리티비 최피디입니다. 오늘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브릿지, 즉 큐거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릿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단하게 잡으면 되는데요. 상황에 따른 브릿지가 어떤 게 있고 또 단단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검지를 구부리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나오는데요. 이때 검지의 끝을 중지의 두 번째 관절에 붙여주시고요. 엄지는 검지의 끝을 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 중지를 살짝 일으켜주면 기본 브릿지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 굵기가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얇은 분들은 검지를 좀 더 내려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엄지로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큐의 상대를 느슨하게 감싸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지로 상대를 꽉 쥐고 샷을 해야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최대한 수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 당점일 때는 중지를 내려 브릿지를 낮춰주시고요. 중단 당점일 때는 표준 브릿지로, 상단 당점일 때는 중지를 들어 브릿지를 높여줍니다. 손을 핀 상태로 검지 끝을 중지의 두 번째 관절에 엄지로 단단히 눌러주세요. 레일 브릿지의 시작은 기본 브릿지입니다. 기본 브릿지에서 불편한 부분만 치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활한 스트로크에 방해가 되는 중지와 약지를 옆으로 치워주시고 엄지 또한 스트로크에 방해가 안 되도록 숨겨줍니다. 검지를 치워보면 엄지와 중지가 이런 모양으로 큐를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브릿지가 좀 더 앞쪽에 있어도 기본은 같습니다. 중지, 약지, 소지는 재량껏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고 엄지를 손바닥 쪽으로 숨겨 스트로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브릿지가 좀 더 뒤쪽에 있을 땐 한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앞쪽에 있을 때처럼 엄지를 숨기면 오히려 스트로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 엄지로 테이블 프레임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큐의 방향은 중지로 제어하면서 검지를 기본 브릿지처럼 말아주면 끝! 상남자의 브릿지, 노브릿지.
마스 브릿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오픈 브릿지를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중지, 약지 소지로 단단하게 테이블을 지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의 각도에 따라 조금씩 응용하되 핸드 마세를 제외하고는 검지를 말아주면 안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